명훈 씨는 어렸을 때 이 파라과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이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 사이 딱 중앙에 위치를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내륙국이죠. 열정 가득한 721만여 명의 사람들이 각종 카니발과 그리고 마테차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명훈 씨는 이제 파라과이의 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랐는데요. 이 아순시온에서도 부촌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이었던 이 학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민가와 마주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는 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소매치기를 하면서 막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빈번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우리 명훈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이 축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막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조명이 하나가 터집니다. 조명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저 조명기를 쳐다보는 순간 명훈 씨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큰일 날 뻔했네. 엄청 큰 미로볼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명훈 씨는 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너무 찝찝하게 그 조각들을 줍고 있는데 연극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벨벳 천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결을 속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딱 사람의 종아리. 종아리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안 올라간 거야. 이런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친구들은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파라과이는 11시가 되면 버스, 택시 아무것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훈 씨와 친구들은 이 체육관에서 잠을 자게 되죠.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잠을 청하고 우리 명훈 씨는 더위를 많이 타서 무대 앞쪽에서 잡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던 우리 명훈 씨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창문 뒤 가로등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불빛에 시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커튼 밑으로 봤더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검은색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걷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명훈 씨는 이제 자다 깨서 아 뭐 빈민촌에 사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나 보다. 잘 타일러서 이 친구를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훈 씨는 또 생각을 하죠. 나갔나?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왜 흑인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파라과이는 평소에 흑인 인구가 적어서 평소에도 잘 볼 수가 없대요. 바로 그때 명훈 씨의 머리 위쪽에서 다시 머리 위. 그 머리 위쪽에서 위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명훈 씨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명훈 씨 바로 앞까지 와서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래요. 이때 거리는 40cm. 근데 보통 흑인들의 이 피부색은 약간 갈색빛이 도는 피부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다리랑 발이 새까맣더래요. 그래서 놀란 명훈 씨가 미동도 없는 그 아이의 두 다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계속 숨 넘어가는 이런 소리와 함께 뼈 막 다 부러지는 이런 끔찍한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명훈 씨 쪽을 향해 서 있는 그 다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훅 내려와요. 근데 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아니었대요.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야? 자세히 봤는데 불에 다 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수처럼 타버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의 입속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나고 포용화야.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이 깨워서 명훈 씨는 일어나게 돼요.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아 꿈이었나 보다. 나도 내가 꿈을 꾸고 맞아, 그랬나 헷갈릴 보다 수 있어. 하고 했는데 한 친구가 아, 야 어제 잘 때 누구 무대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야. 아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명훈 씨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혹시 저희 체육관에서 화재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체육관에서 우리가 불 난 적은 없는데. 맞다. 이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이곳이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그 오두막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집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불도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서 방화. 불을 지른 방화. 그 아이는 밤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5년 전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만 하면 부수입도 또 짭짤하다고 해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일석이조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첫 영상은 말레이시아 랜선 죽들이 브이로그입니다. 저희 집은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복도 맨 끝집이라서 되게 조용하고 또 여기 보시면 비상구도 되게 가까워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또 남향.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올린 후에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막 자랑을 했죠. 제 영상 보셨죠? 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왠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진짜. 아 그러면 못 본 척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봐요. 아 빨리 봐줘요 진짜. 알았어, 내가 지금 볼게.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이제 그런 한 동료가 영상을 보더니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아. 네. 한참을 머뭇머뭇하다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복도 맨 끝에 있는 집이야? 그 비상계단 있는? 예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이사하면 안 돼?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런 묘한 말을 남기고는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뭐 살짝 찝찝하기도 했는데 이게 비상계단 쪽이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혼자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어떻게든 들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막 10만회, 구독자 100만 명 뭐 바로 찍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끈한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모모 귀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눈이 크고요. 입이 귀까지 쭉 찢어진 귀신인데 당시 모모 귀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모 귀신과 통화하는 모습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렸거든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짜잔! 모모 귀신과 통화하기. 과연 모모 귀신이 전화를 받을지 한번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모시모시 어머 진짜 대답했어요. 와, 와. 그 영상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모모 귀신과 전화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조회수 56만에 좋아요가 6천이 넘었습니다. 이게 모모 귀신으로 대박이 나니까 사람이 눈이 돌더라고요. 더 자극적인 거 없나? 그래 그 이번에는 진짜 귀신을 찍어서
한번 구독자 수를 확 올려보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귀신을 불러서 숨바꼭질을 하는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알려진 음력 7월 1일에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혼숨입니다. 원래 혼숨은 인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왕 하는 것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생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얀 천으로 돌돌 감싸고요. 그리고 그걸 생닭 뱃속에 집어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맵니다. 이렇게 혼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당신의 이름은 모모. 당신의 이름은 모모. 당신의 이름은 모모. 그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술래는 모모. 생닭의 배를 아주 깊숙하게 세 번 찔렀습니다. 귀신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또 소금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서둘러서 방에 숨었어요. 정말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지. 진짜 나오면 또 어떡하지? 그렇지. 방문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접을까 하다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30분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뭐야? 밖에 누가 있나? 거기 누구야? 나 지금 나간다. 나 진짜 나간다. 사실 좀 많이 쫄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깨끗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지럽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아갖고 황급히 집안을 치우면서 혼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정말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괴이한 현상들을 촬영해서 너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곰팡이 보이세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온 지방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어져 있더라고요. 습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습기를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습기를 제거하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원래 습기가 많아서 아주 심해요. 갑자기 에어컨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훅 떨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10월 3일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제가 한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야? 정전인가? 다른 집도 불이 나갔나 싶어서 다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황급히 차단기 버튼을 위로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핸드폰 화면은 신호 없음만 계속 뜨면서 먹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어?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배 쪽에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겨우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자마자 전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는 형이 집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배부터 확인해봤어요. 다행히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한숨을 돌린 후에 너 괜찮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어? 그동안 겪은 일을 형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자기가 아는 용한 주술사가 있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술사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한번 쓱 훑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rumah ini sudah tidak berpenghuni. Ruang tamu, bilik tidur, bilik air, seluruh rumah dipenuhi dengan roh jahat. 그 주술사 말로는 저희 집에 악한 귀신들이 셀 수 없이 붙어서 말 그대로 귀신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했던 혼숨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berani awak buat macam tu dalam rumah ini. Nampak tak lorong hantu? 주술사가 가리킨 곳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계단을 귀신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제발 이 집에 붙은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는 귀문을 닫는 퇴마의식을 해주면서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니까 하루빨리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팥과 소금을 잔뜩 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그 집에 붙어있던 그 형체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두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많이 갔죠.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숙소 예약이죠.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이제 알아보던 우리 지희 씨. 어머, 자기야 여기 완전 싸다. 라면서 지희 씨가 정말 가성비 갑인 숙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왜 그 집 전체를 빌려주는 그런 렌탈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숙소도 빌라에 있는 집 한 채를 다 빌려주는 숙소였는데 이 숙소 가격이 3,000원. 한화로 따지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숙소가 근데 이제 또 저렴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그렇죠. 교통이. 바로 그겁니다. 맞아, 맞아. 아니나 다를까. 오사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건물이 낡은, 오래되어 보이기도 한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아, 여기는 너무 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희 씨는 아, 괜찮아.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다가 숙소에서는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3만 원이잖아. 그쵸, 그쵸. 싸니까. 싸잖아. 그래. 네. 이렇게 숙소 예약을 마치고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한 그날 숙소를 찾아가는데 초행길이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한참을 헤매게 돼서 결국 반나절이 걸려서 숙소를 찾게 됩니다. 교회니까 또 그렇지. 생각보다 훨씬 더 낡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온 거구나. 그래도 하루에 3만 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소는 작은 거실에 침실이 하나 딸린 구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를 둘러보기 시작을 하죠. 쪽에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실에는 또 테이블 위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렇게 방명록이 펼쳐져 있고 사진으로 숙소 여기저기를 남기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몇 개월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이곳을 찾지 않는 그 정도의 먼지가 쌓인 그런 느낌이었대. 게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이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나는 그 꼼꼼한 냄새가 나더래. 너무 눅눅하고 그리고 음침하니까 약간
의아했던 거죠. 이제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좀 열어놨대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리고 집 주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대요. 창문에 답장이 왔대요. 왜 숙소 같은 거를 예약을 하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안내사항 이런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우리 지희 씨 부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관광을 나섭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초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야경까지 구경하고 나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 집에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 분명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희 씨는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어? 들려.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웅웅거리는 그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집에서? 네. 그리고 이 불 꺼진 집에 이상하게 적막감이 감돌더래요. 그렇지, 남편이 급하게 이렇게 벽을 막 더듬더듬 찾으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딸깍딸깍 계속 켜봤는데도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핸드폰으로 일본 숙소 정전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 그리고 계속 찾아보는데 누군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한참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집에서 악취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된다. 네? 뭐야? 이게 다 귀신이 있다는 징조야. 순간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단순 정전이겠지. 여행도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래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우리 일단 씻을까? 라고 지희 씨가 얘기를 했대요. 다 물을 받고 몸을 담갔더니 피로가 확 풀리고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그때 탁 켜지는 거예요. 아, 불이 다시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다시 불이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거울에 뭔가 언뜻 비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얼굴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얇은 입술이랑 그 옆에 나 있는 그 점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희 씨는 설마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쳐다봤는데 계속 서 있더래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숨도 못 쉬고 그 욕실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서 보니까 이 와중에 또 남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아예 그냥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랍니다. 여기를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데 아침이 돼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희 씨도 이제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숙소가 너무 추웠는지 잔기침이 이제 계속 나오더래요. 이때 옆에 누워있던 이제 남편이 손이 이렇게 싹 나와서 우리 지희 씨의 목을 싹 감싸주더래요. 볼도 쓰다듬고 손도 이렇게 꼭 잡아주더래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남편 손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지희 씨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으이그 그냥 어 지도 추운데 애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희 씨는 남편 손길에 의지한 채 아주 곤히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지희 씨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래요. 되는구나. 먼저 일어났다는 게 정말 지희 씨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거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서 뻗어 자고 있는 거예요. 지희 씨가 너무 놀라서 자기야 소파에서 잔 거야?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어? 아니야 아 어제 자기 씻는 거 기다리는 동안 나 소파에 잠들었나 봐. 어머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어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침대 아니 자기도 근데 씻고 와가지고 여기 옆에 잔 거 아니었어? 어머 몸에 소름이 끼친 지희 씨가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만져줬잖아. 나 목도 만져주고 목도 만져주고. 저기 왜 이래? 춥게 자는 바람에 응. 근육이 좀 긴장을 해서 뻐근한가 싶었는데 남편이 만져줬다고 생각한 지희 씨의 목, 목. 볼, 그리고 손까지 응.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어. 지희 씨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겪은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는 서둘러서 숙소를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난 이 집에 더는 못 있겠다. 이렇게 컴플레인 문자를 보냈대요. 응. 그때 자기야 잠깐만. 근데 이 문자가 이러자. 처음 입실했을 때 왔던 그 문자인 거예요. 그 잠깐치. 네. 문자의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봅니다. 입실 당일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화장실은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것. 혼자 숙박할 경우에는 침대에 베개는 하나만 둘 것. 우와. 그리고 갑자기 미등이 나갈 경우 어? 집 안에 머물지 말 것. 등등의 이해할 수 없는 우와. 특이한 안내사항이 잔뜩 기재가 돼 있던 거예요. 와, 이게 실제 있는 숙소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지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응. 다급하게 핸드폰으로 응. 숙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응. 막 찾더래요. 왜 투숙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방명록이 있었잖아요. 투숙국이. 그 사진에 찍힌 내용을 번역기에 입력해봅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적혀있더래요. 정전이 된 이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숙박료가 싼 건 이 집에 저희 말고 세 명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명에서. 소파에 한 명, 어, 침대에 한 명,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속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숙소에서 목격한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얘기뿐이었던 거죠. 야, 그날 이후로 지희 씨는 너무 저렴한 숙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하.